캘리포니아 온타리오의 60번 프리웨이에서 차량이 충돌한 뒤 운전자들이 몸싸움을 벌여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. 온타리오 경찰서는 28일 수요일 오후 5시경 60번 프리웨이에서 두 차량이 충돌했고 운전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다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충돌 사고에 대응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태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으나 이들은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여전히 서로를 공격하며 다투었다는 설명입니다. 해당 사건으로 인해 운전자 2명을 포함한 3명이 체포되었고 경찰관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.